위대한 승부 돈줄 맞짱 뚫어 왔습니다. 군단 나왔어요. 대박이다. 아니 여기 왜? 거봐 음식점 사장님들 맞았어.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돈줄 군단 최초로 라이벌이 돼. 먹대 우승자 군단이다. 고기로 느낄 수 있는 반찬의 최고치입니다. 전반전은 수제 양념 돼지갈비입니다. 자 오늘은 불판 탑쌓기. 그 메뉴를 한 가지씩 비울 때마다 정해진 개수만큼 불판을 쌓을 수가 있고요. 전후반 경기가 끝난 후에 더 높은 불판 탑을 쌓은 팀이 승리합니다. 맞아. 근데 3대 3 처음이라 너무 긴장된다. 나도. 너무 진짜 초긴장, 초긴장 상태. 아 제일 무서워 지금까지 중에. 아니 지금 여기 많이 먹는 사람, 빨리 먹는 사람 두 명 이렇게 있잖아. 그러니까. 아 나 이거 풀어야겠다. 나도 마이크 조절 좀 해야겠다. 저도 좀 풀어야 되는데. 다 풀어야겠네. 묘하게 지금 이제 신경전이. 네. 와 진짜 올려. 진짜 푸짐하다 근데. 와 냄새랑 빛깔 무슨 일이야. 와 일단은 주문과 동시에 이제 촛불 구유가 돼서 나온 상태이기 네네네. 때문에 거의 뭐 불판에 올려가지고 열기만 조금 보태서 바로 드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대나무 숯을 쓰는데요. 대나무? 최고 200도의 온도로 고기의 겉과 속을 골고루 익혀주고 중금속까지 걸러주는 또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우와. 우와 엄청 맛있어? 돼지갈비 집가면 진짜 짜고 달고 이게 인공적인 맛들인데 아니야 이건 자연의 인공적이지 않은 자연의 맛. 자연의 단맛. 사장님이 직접 과일을 갈라 만든 거라서 질리지 않게 먹을 수 있어요. 어쩐지 와. 그러니까 이게 양념이 약간 직접 갈아 만든 그런 맛이 나긴 한다. 진짜 인공적인 맛이 아니야.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맛있는데? 이게 돼지갈비 집 가면 진짜 짜고 인공적인 맛인데 이게 고기가 보통 달면은 많이 물리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그렇게 달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딱 들어가네. 네. 진짜 다른 건 모르겠고 이게 맛은 인정. 인정. 녹습니다 진짜. 너무 맛있어. 야! 와. 아, 오늘 초반부터 너무 달리시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요. 아, 그리고 드시는 반찬의 양이 너무 심합니다. 전 고기만 먹을 줄 알았거든요. 와, 이거 집에서 해 먹고 싶은데? 맛이 두 배가 넘어. 와, 진짜 빨라, 진짜 빨라. 와, 천천히 드세요. 최애입니다. 아우, 진짜 너무 맛있어가지고, 근데. 근데 진짜 맛있어. 네, 그냥 술술 넘어가, 그냥. 대결인 거고, 엄청 진짜. 맛있어. 돼지고기 돌돌 말아서 먹어야지. 근데 시원한 향도 먹으니까. 고정감.
갈비꼬치 우와. 나 이거에 한번 싸먹어야겠다. 갈비에다가 양파 절임을 속으로 넣어서. 네. 어. 약간 그 햄버거도 생각나고요. 타코도 생각납니다. 아, 타코. 아, 타코처럼 이렇게 탁. 돼지갈비 타코. 대갈 타코. 아. 대갈 타코. 맛있겠다. 무게 좀 맛없대요. 진짜 맛있네요. 우겨가지고. 아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그거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만 말해줘. 야, 저기 막걸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아니 나 저 사람. 사장님 저희 양념갈비 5인분만 더 추가해주세요. 사장님 저도 저희도 5인분 더 주시고 그 양념 갈비 소스 좀 따로 줄 수 있나요? 왜냐면은 이 돼지갈비는 보통 돼지고기의 특성상 바짝 익혀 먹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육즙 손실이 조금 있는데 그게 갈비 양념에 한번 다시 들어가게 되면은 순간적으로 양념을 쪽 빨아들입니다. 촉촉해지거든요. 네. 네 그때 먹으면 맛있습니다.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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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렇게. 야. 양념을 묻혀서 이런 식으로 다시 구우시면 더욱더 깊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맛이 두 배가 올라갑니다. 나 대갈 박사님이시네요, 그쵸? 네. 소스가 너무 맛있어. 아유, 계속 들어가요, 이게 아주. 아, 손 선수는 뭐 페이스가 똑같아요, 진짜. 그렇죠, 선수 선수가 화려한 어떤 퍼포먼스는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꾸준히 지금. 네. 거의 AI 같아요. AI가. 돼지갈비 먹는 AI. 우와! 우와! 뭐야, 뭐야! 뭐야? 야, 나 청국장 진짜 좋아하는데. 어머! 야. 아, 미칠 것 같아, 정말. 진짜 미칠 것 같다, 이건. 차돌박이와 바지락 등이 또 들어가서 시원한 맛은 물론 시원하기까지 하고요. 사장님의 연구 결과 6분 이상 끓이면 그때부터는 또 쓴맛이 나가지고 정확히 5분 컷! 5분 컷 하는 게 비법이라고 하십니다. 나 밥 좀만 먹어도 돼? 먹어. 마늘 소스는 이제 팬분들은 다 알고 있는데 밥을 너무 사랑하셔서 닉네임이 밥말입니다. 나는 청국장에도 밥을 말아야 되겠어. 청국장인데 차돌박이 진짜 많아. 우와 맛있겠다. 어때 어때? 우와 맛있겠다. 어때 어때? 대박 밥이야. 든든하잖아요. 저 어떡하지? 어, 나 안 될 것 같은데. 어, 나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갈 수 있는 방법인데 저 창문으로 나가야 돼요. 아, 저기로 나가야 돼. 저 통과해야 돼? 네, 저기 통과해야 돼요. 괜찮으세요? 아, 저기 몸빠지가 나가야 될 텐데. 예. 예. 아, 휴. 아, 냉면다. 와. 비냉 진짜. 열무 와, 미쳤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면. 아. 메밀면을 사용했고요. 메밀면. 네, 갈치 속젓, 밴댕이 젓. 까나리 등으로 맛을 낸 열무김치가 또 이렇게 얹어져서 예, 예. 젓갈은 또 이 목포에 계신 친어머니가 직접 담가주시는 걸 쓰는데 이게 최소 2년 이상 숙성이 된 것들이래요. 근데 여기서 우리 못 먹고 있잖아요. 어, 근데 열무가 엄청 통통하고 어떻게 이러지?
아삭아삭하고 너무 시원해. 맵다. 매워요? 이거 진짜 열무에 오이. 열무 와. 와, 냉면 인정. 진공청소기. 아, 진공청소기예요. 맞습니다. 돈줄 군단이 앞서고 있으면 흰색 깃발이, 도전자 군단이 앞서고 있으면 파란색 깃발이 올라올 겁니다. 전반전 승리팀은. 아, 근데 이건 긴장된다. 전반전 승리팀은 돈줄 팀입니다. 와! 대박 대박 대박. 축하드립니다. 와, 진짜 대단합니다. 너무 반가워. 진짜 대단합니다. 와, 진짜. 축하합니다. 야, 엘루야 고생했다. 후반전 맞짱 메뉴는 달콤함에 빠진 최상급 소고기 수제 양념 소갈비입니다. 소갈비. 바짝 들어 출발! 저희 팀은요, 네, 소갈비 20인분 먼저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소갈비 10인분, 10인분, 20인분 하고 갈비탕 하나 시키겠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시작하시죠. 저희도 갈비탕 하나 주세요. 똑같이 가네. 같이 가야지. 재미있고 한기래. 인간이네요 오늘. 자, 일단 대표해야지. 대표해야 돼. 대표에 많이 들어가. 그럼요. 야, 폼 미쳤다. 폼 미쳤다. 저 소갈비 두께가 0.8cm예요. 두 달을 꼬박 매달린 끝에 찾아낸 숫자라고 합니다. 저게. 양념이 가장 잘 배면서 식감도 만족스러운 저게 최적의 두께라고 합니다. 와, 진짜 입이 안 다물어진다. 진짜 이 사람들 저러고 시작하네 진짜. 진짜. 자, 아미 기준지야. 대표. 소유비. 대표에 많이 들어가. 저거 저거 보세요. 저렇게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일단 3분의 1 잘라놓고. 마무리 깔끔하게. 와, 나이스. 영상을 아시는 분이거든요. 고기가 진짜 부드럽구나. 와, 이렇게 야들야들해도 되는 건가? 표로 맛을 느끼기 전에 이가 벌써 식감이 끝났어요. 그리고 양념이 질리지 않는 단맛이다. 와. 갈비 양념도. 와, 입에서 녹아. 대박. 뭐야, 속도 봐봐, 속도. 많이 안 씹어요. 보세요. 나 어금니 냄새 나왔어. 이것보다 어금니 나왔어. 우와, 진짜 빨리 드신다. 면처럼 만들어서 먹으면은. 고기야? 빨리 들어가요. 이은혜 선수, 자, 잡았어요. 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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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버리는 갈비. 하이라이트 가요! 야!
막고기국수였어요. 그러니까요. 와 신박해. 아이들 최고. 방심하면 타버리는. 지금 사실은 코선수도 잘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초반에 영상을 찍은 이 선수가 다 가져가고 있습니다. 노련한데요. 노련해요. 고기가 맛있어서 다른데 손이 안 가는데. 야, 이 선수. 죄송한데 이 셰프님은 뭐 경기고 나발이고 지금 뭐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냥 지금 행복해요, 그냥. 네, 맞짱과 가장 적합한 선수가 아닌가. 품질 좋은 갈비에 전복, 낙지, 새싹, 삼까지. 이게 몸에 좋은 건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갈비에 기름을 제거하고 1차로 찐 후에 또 탕에 넣기 때문에 비린 맛을 일단 원천 차단되고 두 배로 시원하고 두 배로 깊은 맛이 나는 겁니다. 어머, 국물 무슨 일이야? 와, 국물 무슨 일이야? 이야, 장난해요. 깔끔해요. 언니, 간이 와가지고 돼? 응. 나 신경 쓰지 마. 갈비탕 먹을 시간이 없어. 설비, 설비, 설비! 아, 발골, 발골, 발골! 근데 이게 쏙 빠진다. 그만큼 잘 삶았다는 소리지. 그렇지, 그렇지, 그만. 갈비부터 한 입 먹어야겠다. 어. 어메, 이게 뭔 일이요? 맨, 맛있다. 고소함 두 번 터지고 맞아. 그럼 난 역시 좀 놀라고. 자, 난 어른이니까 삼을 못해서. 이야. 이게 고기가 얼마나 부드러운지. 뽕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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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뽕잉. 와. 어, 셰프님 미쳤다. 아니 원샷을 주고 싶어. 내가 지금까지 먹어봤었던 양념갈비 중에서 손에 꼽힐 맛이었어요. 아, 그 정도예요? 감사합니다. 혹시 이거 드려도 돼요? 와, 생선갈비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자, 중계석에 허영지 씨. 아, 왜요? 아, 너무 얄미. 와, 여유가 있으니까 저런 것도 할 수 있어. 와, 부럽다. 우리 영지님을 저렇게 놀리실 수 있는 저 여유. 와, 미쳤다. 진짜 대박이다, 마블링. 상위 15%의 앵거스 소만 받는다고 합니다. 어디서? 생소갈비는 0.6cm입니다. 품질이 좋은 소고기일수록 맑은 빨간색을 띠는데 네. 빛깔이 일단 좋아 보이잖아요. 와. 우와. 우와. 생소고기를 주문하면 이제 육장 소스랑 히말라야 소금이 같이 나오는데 소금 종류 중에서 가장 본연의 맛을 잘 살려주는 소금이라고 생각하신다고. 이제 첫 장은 소금에 찍어 먹어야 돼. 지금 이 물이 올라가 있는 거. 와. 원래 생갈비는 소금 피처링도 괜찮지만 영롱하게 쌈장. 어, 잠시만요.
아닙니까? 야, 서유비, 서유비. 와, 야, 이거 진짜. 와, 야생 먹방이다, 야생 먹방. 이게 그러니까 송아지를 시작하니까 시간이 그래서 진짜 부드럽나 보다. 야, 육 좀 무슨 일이야? 이거 풍미 뭐야? 와, 미쳤다 진짜. 마블링이 장난 아니네. 신곡이 딱 씹잖아? 그러면은 육즙이 뻥 한번 터지면서 고소함 두 번 터지고 이 같이 먹는 이 곁들임 소스나 반찬들이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또 예전에 굉장히 네, 굉장히 예전에 또 시카고 불스의 방패 아 잠깐만 그 둘은 어디 갔어? 왜 말이 없어? 얘들아! 여유가 없어요? 여유가 없어? 3, 2, 1 일단 후반전 승패와 상관없이 일단 이효리 선수에게 박수 한번 신을 영상을 다 가져가셨어요. 맞아요. 어 뭡니까? 어, 저는 그냥 평상시에 평상시 실력대로 네 과외 안 받고요 학원 안 다니고요 교과서만 공부했습니다. 아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고 주종목을 제대로 찾으셨어요. 콜라 우유 아이스티가 아니에요. 주종목은 소갈비예요. 소갈비였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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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비를 국수로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좀 조용히 먹으면 되는데 이야 이야 아미 선수 옆에서 먹고 있는데 이야 이야 계속 이러면서 오늘의 돈줄 열 번째 선비군단은요 야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선비군단은요 축하드립니다! 돈줄 군단! 돈줄 군단! 돈줄 군단! 돈줄 군단! 돈줄 군단! 돈줄 군단! 아! 자, 일로와. 열무도 일로와. 아이, 고생하셨어.